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핑을 하고 그 다음에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제야 H님께서 2012년도 총선을 이 전수조사에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이런 시간에 받았는데 2012년 총선 을 이렇게 보니까 <laughs> 이 총선에서도 이제 그 당시는 사전 투표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가 없었는데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었죠. 그 언젠가 어느 정치인이 쓴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사전 투표 이전에도 부재자 투표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을 제가 인상깊게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아마 이번은 처음 읽니데 2012년 도 총선의 전부 데이터를 이런 분석해가지고 2012년 총선에서 문제가 없었는가 이거를 검증하는 그런데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많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부재자 투표에서 이제 재미를 많이 본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12년이 특별한 의미가 있죠. 2012년도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일 별도 실시 이런 것이다. 그때 이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관여가 되어 있겠네요. 2012년 총선의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의 이제 사전 투표에 비견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특히 제외 국민 투표를 그때부터 상당히 심하게 손을 댄 걸로 그렇게 나오네요. 이제 이 내용은 이것을 이제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몇 장당 표를 이동시켰는지가 다 나오겠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확정적 사실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예, 아,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참 문제가 많네요. 그럼 이제 2012년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까지 이제 완전히 다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 이제 그 당시에 완비를 했거든요.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인쇄로 가름하는 그런 거가 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대부분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관리 위원회의 이 선거 부정 문제가 그냥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사전 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14년 이전부터 모두 다 그렇게 부재자 투표를 이용해 가지고 쉬운전을 한 것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퇴직했겠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선거에 손을 대고 선거 제도를 바꿔왔다.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확장이 돼 가지고 2012년까지 확장이 되니까, 11번 부정선거를 한 거네요. 이제 12번째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한 분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아마 대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하고 아마 회의를 한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대만 선거관리위원회 상근직이 18명이네요. 그리고 이제 투표일날, 개표일날은 전국에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이 2만 5천 명이 이제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선거가 마치게 되면 대부분 다 뿔뿔이 자기 직장으로 원대 복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죠. 예. 그러니까 뭐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1년에 1조 정도 예산을 쓰고 조직을 만드니까 뭐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일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컴퓨터를 도입하고 전산 장비를 도입하고 조직이 계속 비대해지니까 일감을 계속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급기야는 선거를 다 조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버린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이제 수선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관심거리네요. 이제 오늘은 조국개혁신당 조국 씨가 당대표로 이제 나서게 됐는데 뭐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성토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실리지만 뭐 한국이 자체가 이제 완전히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선거를 부정해가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만드는데 뭐조국씨정도가이름 나와가 당대표한대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구도 이제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거리에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나무랄 수가 없는가요? 그게 비하면 선거 도덕지는 훨씬 큰 거니까. <laughs>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한 신문에 아르헨티나 특파원이 글을 기고했네요. 이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제 아르헨티나까지 특파원을 보내야 되니까, 참 신문사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샹생하게 전하네요. 나라가 망가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동안 고등, 꾸준하게 뭐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 이런 것이 누적되면서 예, 화폐를 이름들 난발, 통화를 난발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이름들 진행되고 자국 화폐의 화폐 가치 추락하고. 생활고가 심해지고, 특히 연금생활자들의 생활고가 심해지고, 이런 것을 제가 꾸준하게 예, 레바논 사례 같은 걸 들어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특파원이 조선일보 아르헨티나 주재 특파원이 부에노스아일레스에 계시겠죠. 예. 본인이 직접 여름 겪는 아르헨티나의 생활고 문제를 이렇게 다루니까, 아, 이게 나라가 망가지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구나.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한번더 여러분들 특파원의 체험담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생생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패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